경주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야외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원래 쓰고 있는 향수가 플로럴이 강하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피안데이보다 비싼 거여도 괜찮은데 내 향수를 찾는다라는 게 오늘의 주 목적으로 근데 여기 향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제 향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파우더리하면서 무거우면서 약간 이게 말이 이상한데 파우더리한 향은 섞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뭔가 너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있어. 향초로 치자면은 웨딩데이라는 이상한 하얀색 캔들이 있는데 그런 향이 너를 보면 떠오르게 되게 우아한 향이야. 내가 좀 우아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좀 과일향이 있대? 내가 봤을 때 과일향이 좀 많은 나는 플로럴한 향을 많이 썼으니까 과일향이 좀 더 비중이 강한 향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뭔가 우아한데 산뜻한 향을 찾으면 나을까. 타오담, 일단 1번 타오담이고 얘의 특징이 뭐였죠? 선생님? 이게 그 딥디크의 향수는 개개인별로 스토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무슨 애기 코끼리가 뭐 그 베트남에 있는 애기 코끼리가 뭐 숲속을 헤매고 약간 이런 이상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향이 가장 독특한 향이라면 얘가 제일 독특한 것 같아요. 난 이런 향을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남자로서는 되게 좋은 향인데. 어, 맞아. 약간 남녀 공용 느낌. 맞아, 맞아. 조금 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 남자가 부드럽게. 아, 맞지. 남자가 쓰기엔 좀 부드러운 감이 없잖아. 근데 여자가 쓰기엔 약간 그래도 고치. 나랑 부드럽지 않아? 약간 고치 느낌 있어, 여자가 쓰기엔. 센터로 들어가는 거? 약간 엠버가 들어가는 거래. 다음에 세포라에서 받아온 게 무슨 커머디티의 미모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향보다는 좀 꽃향이 많이 가까운 향인데 너무 무겁지는 않고 근데 조금 어디서 맡아보지 못한 꽃향이야. 미모사 향이라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미모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향적으로는? 약간 좀 여자 되게 더 여자 여성스러운 느낌 나. 귤향이 섞여서 훨씬 귤향이 섞인 장미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파우더리하고 그러니까 좀 장미인데 아 이거 그 거기 있어 양키캔들 비슷한 향이 있어. 약간 귤향이 나는 양키캔들의 그 무슨 가든지 덜든 사실 근데 남자가 쓰기에는 조금 힘든 향. 좀 달아. 남자가 쓰기엔 좀 달고 달고 너무 플로라해. 양키캔들에서도 일할 때 내가 이 향을 너무 좋아해서 손님들한테 맨날 포스팅을 이거 사셔야 해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여전히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실 시트러스 쪽 귤향은 너무 흔하기도 해서 근데 거기 얘는 약간 그 약간 풀향? 꽃향이 섞인 거라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맡아보지 못한 향인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가 이 향을 이렇게 흩뿌리고 지나갔어. 그럼 돌아볼 거예요? 어, 난 돌아봐.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렉사스. 근데 이거는 원래 알던 거예요. 이게 한 2년 전쯤에 내가 보러 갔었어, 얘를. 근데 이게 광고가 되게 감각적이에요. 광고가 되게 좀 야한 느낌으로 만들어졌어, 처음에. 그냥 여자. 그거를 약간 성적인 매력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약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침대 시트를 이렇게 막 쥐고 있는 약간 내가 얘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쓰려고요라고 말을 못해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에 비하면 훨씬 무거워. 엄청 달고 여자 향이야. 그러니까 주로 약간 그런 향을 맡아. 몇몇 사람들은 너무 엄마 향수 맡고 너무 머리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는 향이야. 엄마 향수 같진 않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향수를 맡아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생각보다 엄마 향수 같다던가 약간 좀 머리가 아프다던가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약간 그런 그러니까 솔직히 뿌리고 난 직후에는 진짜 강해. 조금 힘이 빠져야 약간 괜찮은 잔향이 아름다운 향. 이게 과일향이어서 엄청 달고 약간 이런 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공적인 향? 그치. 머스크가 약간 느낌이 있다나요? 나도 잘 몰라서 이런 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도 생각보다 어린 애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한 20대 초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세틴 그 천을 느끼는 그거잖아. 약간 로즈 향이랑 머스크 향이랑 섞인 향이에요. 번외편으로 소개를 할 게 에르메스 루바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루바브라고 개인적으로 읽는데 이게 정 이제 꽃향인 것 같아요. 시트러스가 많이 들어간 향인데 어쨌든 루바브가 들어간 향. 루바브가 꽃 이름이요. 루바브가 꽃 이름인데 루바브가 들어간 향인데 어떤 그 꽃인가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되게 시원하고 상큼하고 약간 꽃향도 나는 게 되게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좋아하고 달달한 거 좋아해서 되게 좋아요.